안녕, 비키. 안녕, 마야. 우와, 입술에 피어싱 한 거야? 아, 이거 하는 거 생각보다 안 아파. 이런 스테이플러만 있으면 돼. 걱정 마세요. 입술을 구멍 낼 건 아니니까요. 스테이플러 뒤쪽이나 제거기를 사용해서 침을 빼내세요. 이제 둥근 물체 위에 놓고 침의 모양을 둥글게 만드세요. 자, 됐네요. 자, 비키, 어디에 피어싱 하고 싶어? 코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봤죠? 그냥 침을 걸쳐놓기만 하면 돼요. 아프게 뚫을 필요 없겠죠? 이제 머리를 풀어내리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정말 멋진데요? 자, 이제 포즈를 취해볼까요? 와우, 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란. 이 여자도?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지? 그건 바로 멋진 주근깨. 어디 좀 보자. 혹시 주근깨 없나? 한 개도 없네. 잠깐. 해결법이 있을지도 몰라. 좋았어. 지난주 파티 갈 때 쓰고 남았던 헤나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볼 위에 살짝 점처럼 찍어주세요. 원하는 만큼 계속합니다. 완벽한 모양이 아니어도 걱정 마세요. 진짜 주근깨도 다 똑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에이미는 주근깨가 많은 걸 좋아하나 봐요.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짜잔! 신사숙녀 여러분, 주근깨 여신 등장입니다. 어떤가요? 진짜 예쁘죠? 이 식당은 만두가 정말 맛있어. 꼭 먹어봐야 돼. 아, 맞다. 음료수 시켰었지? 맛있겠다. 저 여기요. 뚜껑을 안 따졌네. 뭐, 내가 한번 열어보지. 이거 전혀 안 움직이는데? 테이블로도 안 되네. 그렇게는 안 열릴 것 같은데. 어쩌지? 어떡할지 모르겠어. 할 수 없지. 위로 따는 수밖에. 에이미, 안 돼! 뭐 하는 거야? 앞니 빠지고 싶어? 이리 줘봐. 내가 너를 구해주지. 잘 봐. 젓가락을 병이랑 같은 손에 쥐고 재빨리 한꺼번에 내리치는 거야. 펑! 봤지? 음료수 여기 있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생일 파티를 야외에서 하기로 한 건 정말 좋은 생각이야, 소피야. 비키! 안녕. 뭘 망설여. 빨리 이리 와. 알았어. 하이힐을 신고 잔디 위를 걸어보셨다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 다른 신발 신고 올걸.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야외에서도 멋지게 보이고 싶다면 기름종이로 하이힐을 감싸주세요. 그런 후에 기름종이를 바닥에도 대어줍니다. 힐과 그 주변에 핫글루를 듬뿍 발라주세요. 마른 후에 종이를 떼내면 작은 힐 보호캡이 완성됩니다. 잔디, 비켜! 패셔니스타가 나가신다. 다음번에 친구들과 피크닉을 할 때 주머니 속에 이걸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힐에 캡을 끼워주고 마음껏 잔디 위를 걸어보세요. 보세요. 빠지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옷이 너무 예뻐요, 비키. 생일 축하해, 소피야. 너무 귀여워. 단체폼. 아, 마침내 그 어떤 할 일도 없는 밤입니다. 응? 누구지? 헐, 데이트 있는 거 완전 깜빡했다. 세상에, 아직 머리가 젖어있는데. 어떡해, 머리야, 정신 좀 차려. 뭐야, 음료가 다 떨어졌잖아. 최고의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고마워. 이 컵이 나를 구제해줄 거야. 머리가 젖어있다고요? 이 헤어 트릭을 시도해보세요. 컵을 머리에 두고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가져와서 컵 주위로 하나씩 꼬아주세요. 실핀도 잊지 마시고요. 머리카락을 고정하고 그대로 두세요. 계속하세요.
마침내 모든 머리카락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고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잘 말려주세요. 다 말랐나요? 컵을 꺼내주세요. 에이미의 머리카락이 완벽하게 말라있는 게 보이시나요? 우와! 언제부터 에이미가 헤어 모델이 되었던 거죠? 자, 이제 데이트 준비 완료입니다. 와우! 이 머리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약간의 트릭이 있지, 별거 아니야. 우와, 에이미! 근사해 보인다. 알아. 저녁 먹으러 갈까? 아,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는 날은 최고죠. 그리고 맛있는 간식까지? 너무 좋아요. 비키? 우와! 언제부터 비키가 문신을 했었지? 그래서 내 모습 어때? 비키가 새 타투에 대해서 아직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 봐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치만 너넨 너무 순진해. 타투를 하고 싶지만 평생 간직하게 될지는 모르겠다고요. 자기만의 임시 타투를 만들어보세요. 좋아하는 디자인을 인쇄해 잘라냅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깔끔하게 자를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인쇄한 앞면에 향수를 뿌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작은 그릇에 물을 채우세요. 앞면이 위를 보게 해서 그릇에 놓으세요. 이제 약 2분 정도 기다리세요. 때가 됐어요. 타투를 하고 싶은 곳에 향수를 뿌려주세요. 향수를 뿌린 곳에 인쇄물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으세요. 윗면에 물을 한 번만 더 뿌려주세요. 피부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잠시 후 종이를 떼어내면 자, 여러분만의 새로운 타투가 생겼어요. 멋지죠? 세상에, 진짜처럼 보이네요. 소피아? 소피아? 괜찮아? 너 완전 기절했어. 어? 무슨 일이야? 우리 모두 타투했어. 너도 했어. 여기. 뭐라고? 영구적인 게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걱정하지 마, 소피아. 이 못난 일을 완전히 지울 수 있으니까. 화장수를 약간만 문질러주면 바로 지워진다고. 정말? 아, 맙소사. 봤지? 다 괜찮다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해변에 산책하는 것은 너무 좋죠. 하지만 치마를 입고서는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엉덩이를 못 박겠죠? 그리고 계단에 오를 때 늘 조심하고 싶으실 거예요. 바람 때문에 치마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누가 봤으면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치마가 엉덩이 망신을 다 시킬 뻔했어요. 아, 다행이다. 벤치가 있네요. 정말 끔찍했어요. 올리비아와 같이 음기응변을 발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시라면 가방이나 파우치를 뒤져서 반창고나 동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자, 치마 밑단이 날리지 않도록 묵직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마 아래를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밑단에 동전이 위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창고로 동전을 고정해주세요. 치마를 옆으로 돌리면서 아랫단위로 동전을 계속해서 고정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한번 동전이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볼까요? 아직까지 멀쩡하군요. 제대로 준비를 했으니 오늘은 바람 따위는 겁나지 않아요. 이제 해변 산책이 훨씬 쉬워졌네요. 자신 있게 걸어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해변이 나올 거예요. 오늘 병가를 낸 건 여태 내가 한 생각 중 가장 최고였어. 여기가 완벽한 것 같은데? 바로 물가야. 좋아. 바다와 모래와 어울리는 것이라면 바로 수영복이지. 그 수영복이 어딨지? 아, 비키니 아래만 가져온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지? 여긴 한눈에 봐도 무드비치가 아닌걸. 진정해, 올리비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키니 하이는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여기 올리비아처럼 비키니 하이를 준비해 주신 후 거꾸로 뒤집어주세요. 반바지에 달려있는 끈을 쭉쭉 당겨서 빼주세요.
다음으로 비키니의 가랑이 사이로 끈을 통과시킨 후 당겨주세요. 끈을 목 주변으로 감아주셔서 비키니 하의의 가랑이 부분이 목 아래에 닿게 만들어주세요. 끈으로 매듭을 묶지 마시고 끈을 교차시켜서 양 옆에 끝으로 당겨주세요. 다리 구멍으로 끈을 넣어서 당기고 다시 등으로 가져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등 뒤에서 끈으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짜잔! 와, 새 비키니 상의가 만들어졌네요. 심지어 귀엽게까지 하고요. 좋았어, 비키. 나도 이제 햇빛을 즐길 준비가 다 됐다고. 와, 이거 진짜 수영복 광고 같은데요? 올리비아가 비키니 아래 부분을 위에 입고 있다는 건 절대 눈치채지 못하시겠죠? 오, 거기 조심해.